지금 본인도 어쨌든 인간은 인간문은 열려 사람문은 그리고 원래 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 사람을 솔직히 못 믿어. 어, 네. 그리고 결혼할 마음이 별로 없어 솔직히 아직까지는. 네,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성격이 너무 강해. 네, 강해요. 그러니까 싸움을 칠 땐 그냥 앞뒤로 없어. 네, 그 그런 편이죠. 근데 네. 원래 좀 약간 힘들고요. 근데 원래 학업하는 걸 바꿨어? 공부하시는 거를? 아니요. 아까 원래 네.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지금 네, 안 하잖아. 그러다가 네, 지금 운동 안 해요. 네, 아니요. 지금은 미술 전공하고 애들 가르쳐요. 그리고 허리는 안 좋아요, 지금? 본인?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척추가 4개가 눌렸어. 옛날에 다쳤어, 크게? 아니요, 그냥 원래 안 좋아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숨을 못 쉴 때가 있어? 자주 있어요. 그리고 뭐가 형상처럼 이렇게 한 번씩 보일 때 없어? 그 형태요? 형태는 아니요. 그냥 검은 물체처럼. 네? 검은 물체처럼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 없어? 옛날에 아니면 가위를 많이 눌렸다든가. 아, 예. 저 뭐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많이 눌렸어요. 그리고 귀에서 한 번씩 웅웅 한 거예요? 그거는 자주 그래요. 네. 이게 원래 신이 본인의 엄마한테 있던 거야. 네. 근데 엄마가 거부를 해버린 거야. 네. 이제 그래서 본인한테 언제 왔냐. 본인 어쩌다 보면 22살 때부터 내가 인생이 또 풍파가 밀려 들어온 거란 말이야. 네. 네. 그나마 본인이 외국 나가니까 괜찮은 거야. 거기서 하니까. 한국 나왔으면 본인 주저앉혔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본인이 왜냐면 지금 우울증 아니 우울증이 있어. 어, 네, 저 심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지금 벌써 세 번 고비를 넘겼대. 살기 싫다는 고비를. 네. 지금도 그 마음이 네. 있어. 솔직히. 네. 엄마 아니면 네. 본인 그나마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이기려고는 해. 네. 근데 혼자 울어 막. 네. 맞아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 만나면 괜히 내가 죄책감 느끼는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네. 굳이 나는 저 사람은 결혼도 안 할 거고. 만나서 네. 편한 건 좋아. 지금 만난 사람도 편하게 잘 해줘 본인한테. 착해요. 네. 근데 네. 사랑이 안 느껴져 솔직히. 제가 그쪽 같아요. 그냥 네. 그냥 오빠로 지내든지 뭐로 지내기면 참 좋겠어. 네. 근데 자꾸 다가온단 말이야 저기서는. 네. 근데 그분도 고생 많았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 자수성가한거나 마찬가지야. 거기서. 네네. 네. 그러니까 배울 점은 많아 본인도 솔직히. 네. 그리고 본인 자리 잡으려고 많이 도와주고 있고. 네, 맞아요. 그건 이거는 좋은 거잖아, 어쨌든. 그쵸, 저 그쵸. 근데 본인이 마음이 이게 자꾸 내 마음이 동요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게 신이 나를 자꾸 누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울증, 살기 싫고. 차라리 죽고 싶고, 응? 그 나도 모르게 화가 확 치밀어 올려오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맞아요. 응? 근데 애들은 이뻐. 네. 그 참 이쁠 때 너무 이쁘잖아 애들은. 네. 그거 지나면 내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네, 저 애, 네 애가 너무 좋은데 애를 갖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좋은 거야. 애들 가르치고 하는 건 좋아. 맞아요. 근데 내 거는 싫은 거지. 네. 그리고 자꾸 엄마한테 뭐라 하지 말고. 네. 왜냐면 자꾸
본인 싸. 맞아요. 네. 그래놓고 싸요. 뒤에 가서 후회하고. 네. 아, 찔러.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근데 이거는 한 번은 재워야 될 거야, 신이. 이렇게 점 본 적 없어? 점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막 이렇게 사주 풀이? 그거는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래서 사람이 살, 못 사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 사람을 사람으로 잘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남들 보면 너가 뭐가 아쉽냐, 뭐가 힘드냐, 네가 어려울 게 뭐 있냐, 지금 자리 잡을 거 자리 잡아놨지. 남들 볼 때는 먹고 살만치도 벌지. 네. 근데 그 이상이 내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단 말이야. 네, 있어요. 그런 게 귀신이지. 그게 신이란 말이야. 그게 약간 막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지. 집안에 뭐 그런 게 있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집안에 빌던 집이야. 빌던 집인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네. 막아놓지 않으니까 나한테 오는 거야. 이걸 풀어줬어야지. 풀고 해놔줬어야지 본인한테. 그나마 내자. 그나마 본인이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들타는 거야. 그래서 중심을 친 거란 말이야. 허리는 옛날 어릴 때부터 아팠던 거야. 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팠어요. 근데 그게 본인 가봐. 병원 가도 그냥 신경은 건드려서 눌린다 하지만 크게 뭐라고 해주는 게 없어. 네. 그게 우리는 의학적으로 풀지 못하는 그게 귀신병이란 말이야. 왜? 거기서 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리 안 좋지, 어깨 치고 올라서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일 욕심은 무지 많아 본인이. 네. 그러니까 남한테서도 네. 내가 으뜸이 돼야 돼. 네. 좋은 거는 다 가졌는데 나한테 이런 거는 인간의 병이 아닌 귀신병이 있으니까 내가 힘든 거야. 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할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치료를 해야지. 풀어내야지. 그다음 본인이 이 우울증 마음이 많이 없어져. 살기 싫은 마음이 많이 없어지고 사람 보는 건 즐겁지만 내 거 내가 잘 내 소유 능력을 갖고 싶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오래된 거야 본인이. 네, 오래됐죠. 굉장히. 근데 그때부터 네. 나한테 그게 신의 풍파인데 그걸 몰랐던 거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원래 엄마도 본인 친정 엄마도 외로운 사주란 말이야. 팔자가. 네. 근데 엄마도 성격이 더러워. 인정. 근데 겉 외모는 아빠 많이 닮았어 본인. 네, 맞아요. 성격은 엄마랑 똑같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원래 아빠네 조상에서도 저렇게 본인 보면은 그래서 본인네 아빠 좋은 한량이란 말이야. 먹고 놀고 네. 좋아해 무지. 네. 본인도 한 번씩 놀면 미친 척하고 논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은 술 많이 먹으면 안 돼. 아, 안 돼요? 근데 본인은 술을 급하게 네. 많이 먹어. 좀 그런 편이에요. 이건 조심해. 왜냐면 한 번에 훅 가잖아 저렇게. 네. 그러니까. 아, 찔려. 이런 게 풍파에. 그리고 내년에 뭘 따고 싶은 거 있어? 네, 약간 이제 뭐랄까 모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엄마랑 되게 이제 오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갖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약간 독립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엄마랑 떨어지려고? 네.
했는데 그거를 좀잘 모르겠어서. 쉽지 않은데 본인은 나갔다가도 또 들어와야 돼. 엄마 불쌍해서. 그죠. 그러니까요. 나가려면 벌써 나갔지. 그쵸. 응? 근데 네. 이미 마음이 약간 완전 나간다가 아니라 한 1, 2년만 있다가 다시 와야지 이제 그 생각인 거예요. 1년도 못 있을걸. 아 진짜요? 왜냐면 엄마가 본인의 엄마 처지를 너무 잘 알아. 네. 내가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다는 네. 것도 알고. 네. 그냥 나가면 편하겠어? 안 편하지? 안 편. 응. 그럼 네. 나는 본인이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해야 돼. 대집안에서. 네. 지금까지 벌어도 본인한테 쓴 건 별로 없어. 네. 네. 응? 애니 진짜. 응? 식구들이 필요하다 뭐하다 하면 본인은 있는 거 다 털어서도 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본인은. 왜요? 그게 본인이 본능이 있어 마음에.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본능이. 이게 1년 된 마음은 아니란 말이야. 예전부터. 네. 응? 네. 안 그랬으면 엄마랑도 안 살았겠지. 그쵸. 응? 미워 미워해도 본인 앞에 온단 말이야. 네. 응? 맞아요. 응. 둘이 진짜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워 엄마랑. 나 요새 그러지도 못해요. 응? 예전에 많이 싸웠잖아. 네. 응? 뭐 네. 지금은 본인이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많이 죽어버린 거지. 불쌍한 마음이 많아서 그래. 근데 잠깐은 나갈 네. 수는 있어. 응? 네. 근데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또 와야 되니까. 네. 응. 그게 더, 그러니까 막 그런 거는 없는 거지. 엄마랑 제 사이에 뭐 서로 이렇게 안 좋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끄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없는 거예요. 맞아. 네, 근데 그게 그냥 그러려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 내가 네. 본인은 그 내가 이게 본능이고 본인한테 가지고 있는 태생이야. 네. 응? 그 애늙은이지.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 왔어. 네,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 내 근성을 바꿀 수는 없어. 내가 태생 네. 근성을 바꾸긴 힘들어.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리 뭔가 채워줘도 나한테는 본인은 그래. 진짜 나는 본인 스스로 하세요. 나는 어디 가든 산다고 하잖아. 네. 본인 엄마는 본인이 챙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미워도 구워도 제 느낌에는 그래요. 네. 그냥 제 마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쉽게 누굴 못 만나는 이유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맞아요. 저걸 내 마음을 누가 저걸 다 받아줘. 나처럼 못하지. 네. 그럼 싸움 나지 본인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외로운 거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본인은 비워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여가 생활을 좀 즐겨. 본인한테. 여가 생활이요? 그게 너무 없어. 네,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세요. 뭐가 재밌는지를 알아. 해봤어야 알지. 네. 돈 벌기 바빴고 살기 초년에는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야 되니까 그거 하다가 이제는 또 엄마 또 뒷수발 받아야 되니까 또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 생활이 없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야. 뒤돌아보면 네. 친구들 보고 뭐 주변 보면은 와 부럽잖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네. 생각 없잖아. 근데 네. 딱 보면 네. 본인은 못 살아 그렇게 살을 해도. 그러니까 있는 데서 좀 즐겁게 살아. 있는 데서 좀 즐겁고 나한테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해봐야 돼. 네. 여행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다녀보고. 다닐 때 많잖아. 네. 그리고 본인은 네. 드라이브 하면 좋아. 차 끌고. 아, 잠깐, 잠깐이라도 바람 쐬러 가는 그 정도요? 그리고 바다 같은 데도 좋고, 사주가. 네. 네. 자꾸 뭔가 힐링을 찾으려고 해야 돼. 그리고 네. 한 번은 요거 좀 재워. 풀어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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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본인 인생도 그렇고 엄마 인생도 그렇고. 그리고 엄마는 네. 먹는 거 좀 조심 많이 하셔야 돼. 지금 머리도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네. 그 소화가 네. 안 돼. 아예. 아예 안 돼요. 맞아요. 눈물 나가네. 그리고 이 고관절이 다 나간 것 같아. 걷는 게 힘들어. 네. 약간 좀 살도 찌셨고, 네, 무릎이 안 좋으세요. 많이. 그래서 조금 조심 좀 지켜줘야 돼.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나가? 나 사투 대라도 말 듣고 싶었는데. 내가 나갔다가도 얼마 있다 들어오려면 뭐하러 나가. 그러니까 차라리 바람을 쐬러 다녀. 네. 그리고 네. 올 내년은 엄마 낙상수 있으니까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아, 그 네. 엄마가 자꾸 머리가 어지럽다고 안 그래? 네. 항상이요.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자꾸 뭘 머리를 언제 찍어본 적 있어? 아니요. 머리는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크게 이렇게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없었어?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라서 그러니까 그걸 보진 않았거든요. 네, 그거 한 3년쯤 전에 그러니까 머리를 맞진 않으셨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좀 폭력적인 행동을 당하신 적이 있거든요. 충격이 있단 말이야, 엄마가 지금. 머리를 좀 찍어보시는 게 좋을까요? 한번 찍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이 우리네처럼 눌리는 거야, 엄마가. 이 귀신 장난이야. 그런 것도 있고 몸도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겹치는 거지,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도 몸 안 좋지, 엄마도 안 좋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죄송해요. 이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잘 재우면 본인도 괜찮아지고 엄마도 괜찮아져 좀씩. 이걸 좀 일찍 알아서 좀 풀어냈어야지. 굳혀졌어야지. 네. 응? 어차피 한국 나오기는 힘들잖아. 지금은 어렵죠. 여행 같았으면 작년에 한번 나갔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냥 위탁만 해. 돈만 붙여서 위탁만 한단 말이야. 네. 그렇게. 아 근데 그게 은행으로 하는 거인가요? 은행으로. 아. 그럼 영상을 찍어서 보내준단 말이야. 아. 왜냐면 우리가 가면 비싸고 본인에게 나오면 비행기보다 국가보다 비행기보다. 네, 네. 한번 이걸 작두 타고 한번 눌러주고 본인을 나쁜 살을 풀고 엄마를 풀어줘야지. 그래야지 본인 인생도 좀씩 나아지고 엄마 노년에 이제 마지막에 낙상수든지 저렇게 아픈 거든지 좀 덜 아프게 해줘야지. 네, 네. 그래 좀 괜찮아요. 그래도 열심히는 살았네, 본인도 보니까. 네. 그리고 거두숨이 네. 많은 거야. 이렇게 딱 보면 가슴은 수검댕인데 네. 거두숨은 네. 맨날 그냥 웃고 넘기려고 하고 그게 뱄어. 네, 뱄어요. 맞아요. 뱄어요. 그러니까 눈하고 맞아요. 가슴 보면 깜댕이야, 깜댕이, 수검댕이. 네. 그리고 원래 아빠에 대한 원망이 많았었어요? 네. 지금도 좀... 와 이게 막 원망이랑 애증이 좀 있죠. 지금도 이게 안 가라앉지? 복잡
똑같아요, 마음이. 약간 미우면서도 그 제가 약간 좀 사랑을 받은 건 아빠한테밖에 없었거든요. 엄마가 좀 할 수 좀 이렇게 센 분이라서. 근데 아빠랑 붙어 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빠가 항상 밖에 계셨고, 말씀하셨지만 한량이셔서. 본인도 놀 때 보면 아빠랑 똑같아. 그런 것 때문에. 네. 그 마음도 버려. 네. 그래야지 본인이 지금에서 나를 불쌍하다 막 그러지 마라. 가라앉히게 만드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담담하게 네. 받아들이고. 그런가 조상들한테 한번 잘 풀어주고.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 두 가지 더 있어요. 물어봐요. 하나는 그 뭐냐 사업. 사업. 제가 애들 가르치는 거 이제 지금 학원을 하고 보면 그게 제대로 막 마음 잡고 한 지만 1년 됐어요. 그전에는 회사일 하면서 이거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회사일 그만두고 올인하고 있는데 되게 잘 맞는 거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하는 게 본인 보면 더 즐거워 보여. 네, 행복해요. 지금도 많이 네. 자리 잡혔어. 주변에서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 네. 근데 딱 그런 거 같아. 내가 몰라. 딱 두 사람이 본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엄마가. 아. 그러니까 그거는 센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네. 조심하라고. 네. 본인도 싫으면 그냥 딱 자르는 게 있어. 네. 근데 그거는 사업할 때 마이너스야. 네. 근데 사업은 잘 시작해서 괜찮아. 괜찮아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네. 그래서 본인이 이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괜히 불안한 거야. 언제 또 네. 바닥 치나. 네. 근데 지금 그 걱정은 안 해도 돼. 지금대로만 네. 조금 본인이 초심만 잃지 말아. 네. 네. 본인도 가르치고 움직일 때 너무 완벽하려는 게 있어. 네. 그러니까 나랑 다 똑같지는 않잖아. 네. 그러지 조금... 말라는 게 진짜 많이 들어요. 가다 보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거든. 굳어져 자꾸 나도 모르게. 네. 그런 거는 본인이 고쳐야지 뭐. 그러면 괜찮아. 네. 평은 좋아. 딱 네. 1년만 더 고생해. 네. 그럼 먼저 걸 수 있어. 아, 네. 또 하나. 희망. 아, 한마디. 네. 이제 남자 결혼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제가 그 막 사주 봤을 때는 약간 남편이 잘, 제가 남편을 잘 되게 하는 사주라서 그 법을 많이 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본인은 본인은 원래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은 남편 덕을 본다는 것보다 내가 남편을 네. 받쳐주는 사주는 맞아. 근데 나는 네. 활동하는 사주란 말이야. 본인은 네. 가만히 집에 네. 못 있어. 남편이 1억을 벌어도 본인 나가야 돼.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이 무지세서 거저는 안 먹어. 아. 그래서 어쨌거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발자지? 못 놀아. 응? 왜냐면 굽히면서 그 돈을 못 받아. 네. 자존심이 상해서. 네. 진짜 본인이 어디가 아프고 힘들어서는 받겠지. 근데 지금 네. 이 상황에서는 안 받아. 네. 그래서 잘난 놈이 오면은 본인은 그걸 누르려고 하는 게 있어. 네. 잘난 척하는 꼴을 못 보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남자도 보면 사람 좋아요. 좋아요. 네. 그 이상을 좀 가져봐. 본인도 마음을 좀 열어봐야지 이제. 안 열었으니까 그래.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본인이
반사 능력이었지. 나를 보호하려는. 네. 남한테 안 들키려는. 내 자존심, 네. 한량한 그런 거 많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 이거 빨리 조금 깨야 돼. 그래야지 누구를 받아들이든지 누구를 내 마음에 두든지 할 수가 있지. 이마 이렇게는 못 둬, 본인이. 그리고 어쨌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좋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잘 될 거에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는 그건 한번 풀어요. 네, 네. 나중에 의뢰하려면 전화 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살아요. 감사합니다. 네.